이번 시간에는 41번 문제인데, 41번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게 좀 표시가 조금 잘못됐죠, 그죠? 실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직접 노무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를 예준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 문제죠, 그죠? 매출 원가에 조정할 경우에 배부 차이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예정과 실제의 배부 차이잖아, 그죠? 이거 이 차이가 얼마냐 이걸 묻죠, 그죠? 배부 차이니까. 그러면은 그 실제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박스를 안 보세요. 11만 8천 원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정만 구한다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단순한 문제인데, 그 지금 11만 8천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기준이 뭐냐 하면 보세요. 제조 간접비를 기준한다 그랬죠, 그죠? 제조 간접비의 원가로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직접 노무 원가를 한번 복귀해 보세요. 기초, 똑같죠, 그죠? 기초 제공품이 지금 현재 15,000원입니다. 그죠? 15,000원일 때 이게 지금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19,500원 배부됐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84,000원일 때 이 기말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84,000원일 때는 얼마냐? 이게 예정 배부니까. 예. 직접 노무비니까 15,000원일 때 19,500원인데 그럼 84,000원일 때는 얼마냐 이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곱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대각선일 때는, 그죠? 비례는 요걸 곱하고 요거 나눠주면 되죠. 나누기 15,000원 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예. 그게 얼마냐 하면은 109,200 나옵니다. 그럼 이 금액이 뭐가 될까요? 예정이죠, 그죠? 그 요거 차이가 얼마죠? 예, 바로 답이 얼마? 8,800원 나오네, 그죠? 예정이 적으니까 뭐죠? 과소 8,800원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그 42번은 뭐, 예, 차이니까 간단하죠, 그죠? 이거는 고정간접 곱하기 생생판 하시면 되고.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예. 요거는 단계배우법이네, 그죠? 84번 문제, 43번입니다. 단계 배우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단식 또는 단계를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배부 순서가 주어지겠죠, 그죠? A 부분을 먼저 배부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A 부분을 나중에 둬야 되겠죠, 그죠? C와 D, 제조와 보조는 A를 뒤쪽으로 둬야 됩니다, 그죠? B와 A 이런 식으로 해야죠. 지금 A와 B의 40만원과 48만원이다. 그죠? 이걸 됐는데, 예, 이걸 우리가 단계 배부를 한다, 그죠?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A부터 배부합니다. 40만원을 배부하죠. 여기 들어가는 금액, 이렇게, 이렇게. 그죠? A의 40만원이 B의 몇 프로? 20% 갔습니다. 그죠? 8만원. 그렇죠? C에는 얼마? 30% 들어갔네요. 그죠? 12만원. D에는 얼마죠? 50% 들어갔습니다. 그죠? 20만원이죠. 그럼 이제 다음 이렇게 하면 얼마죠? 56만원 되겠죠. B에 56만원이, 그럼 이제 B에 56만원이 제조에 30%와 30% 같다고요. 3대 3이잖아요. 반반씩 얼마씩? 28만원이죠. 여기도 28만원. 반반이니까. 그럼 묻는 말이 뭐죠? 예, 제조부 D가 배워받을 보조부 함께, D가 배워받을 함께 이거잖아. 48만원. 그죠? 답이죠. 예. 다음에 44번 문제입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인 제품을 A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A의 단위당 제조원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회사가 우리가 그죠? 현재 제조 팔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보시고 주문을 받았죠, 그죠? 어느 게 유리한지 우리 비교하면 되겠죠. 원가는 변동비만. 그럼 아래 잠깐 보세요. B
변동비는 고정비가 제외되죠. 박스에 보시면은 제로비가 250원, 노후비가 150원, 변동비가 200원입니다. 그죠? 그럼 모두 얼마? 600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예. 600원입니다. 개당 600원입니다. 그죠? 600원. 600원인데 1000개니까 60만 원이죠. 그죠? 예. 600원씩 1000개니까. 그런데 아래 보면은 1000개를 800원에 구입하겠다 그랬습니다. 80만 원입니다. 그렇죠? 단순 비교하면은 주문 금액은 80만 원이고 원가 60만 원, 20만 원이 생기죠. 그런데 아래 보시면은 이 주문에 대하여 80원의 포장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000개에 80원 얼마? 8만 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가는 얼마 들어갑니까? 68만 원 들어. 68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팔으니까 얼마 이익 보죠? 12만 원 이익 본다. 그죠? 다음 2번입니다. 그리고 45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우리 원가 해결 부분이네. 그죠? 예, 그렇지만 또 우리 복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T 계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죠. 그죠? 여기에 제로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걸 빼고 나면은 제조 원가입니다. 자, 이때, 예, 기본 원가가 25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본 원가가 뭐죠? 기본 원가를 말하고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를 말하죠. 그죠? 이 금액이 25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전환 원가, 가공비가 60만 원. 가공비 이거잖아. 그죠? 노무비, 경비, 간접비. 이게 60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제조 원가가 100만 원. 이게 100만 원. 기말 제공품이 25만 원이다. 묻는 말. 이거 기초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합계가 125만 원이다. 그죠? 이건 아시겠죠? 그죠? 125만 원인데 이게 지금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요거 얼마냐 묻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항상 뭐는 없다.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조건 하나 있잖아. 그죠?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3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는 없다 말이죠. 그죠? 항상 경기를 없다 봐야 되죠. 이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 원가의 3배라 그랬습니다. 요 금액의 3배. 그럼 요게 60만 원가, 요게 얼마? 노무비가 15만 원, 요거 3배가 45만 원 하면 딱 나오잖아. 그죠? 60만 원 딱 맞죠? 그 노무비는 15만 원, 3배, 45만 원 간접비고, 예. 요거 두 개 합계가 15만 원, 25만 원이니까 요게 얼마? 10만 원 되겠죠? 그럼 25만 원, 70만 원 하니까 얼마? 55만 원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정답이죠. 네. 다음에 46번 단계별품이니까 똑같은 모양 문제네. 그죠? 예, 여러분들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7번 문제입니다. 7번은 뭐냐 하면은 바로 문제 보니까 바로 뭐죠? 예정과 실제입니다. 그죠? 제조 간접의 문제입니다. 그죠? 예. 요 문제도 마찬가지. 예.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네. 그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다. 예. 네. 예. 네. 자, 보겠습니다. 예, 47호 문제. 예정과 실제죠. 그죠? 예정과 실제다. 이거 차이잖아. 그죠? 실제는 주어졌네요. 그죠? 70만 원 주어졌고, 문제가. 실제가 70만 원 주어졌습니다. 그죠? 요게 70만 원 주어졌네요. 그죠? 실제가 주어졌는데, 지금 예정이 없죠. 그죠? 근데 이게 뭐죠? 과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8만 원이다. 문제가. 그럼 예정이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얼마? 88만 원이죠. 묻는 게 뭐죠? 노무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이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이죠. 그죠? 요거 얼마냐? 이겁니다. 요게 주어졌겠네요. 그죠? 그거 보시니까 연간 예산은 64만 원인데 시간 작업이 2만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당 얼마? 32원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면 구할 수 있잖아. 88만 원 나누기 32 하면 되죠? 그럼 얼마? 27,500시간 나왔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27,500시간 정답. 그죠? 다음, 48번 문제. 문제는 손익분기점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면은, 그 매출액이, 예, 500만 원이죠.
이때 고정비가 숫자 약간 복잡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고정비가 주어졌습니다. 예, 151만 2,800원, 500원. 그리고 아래 보면 공원이익률이 44% 그랬죠, 그죠? 공원이익률이 44%라는 거는 이게 44%니까 공원이익률이 44%라는 거는 변동비율은 66%잖아, 그죠?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아 44% 빼고 나와 100%에서 보면 56%네, 그죠? 56%. 이게 고정비가 공원이 44%, 이게 56%잖아. 그러면 이게 56%는 얼마죠? 280만 원 되겠네, 그죠? 자, 요 조건 하에 지금 매출액에서 고정비를 빼고 나면 이익이 되죠, 그죠? 이때 이익이 얼마냐면은 687500입니다. 요게 687500인데 문제 조건이 뭐냐면은 판매량이 20%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증가. 500만원에서 20% 증가한다면 600만원 되겠네, 그죠? 100만원 증가한다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0% 증가하죠. 그럼 20% 증가 얼마죠? 56만원 되니까 336만원입니다. 20% 증가하니까. 예. 1.2가 되니까, 그죠? 고정비는 그대로죠. 1512. 이때 요걸 600만원에서 빼면은 이익이 얼마 나오잖아, 그죠? 그 이익이 얼마냐면 1127500. 1127500. 묻는 말,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게 답이죠. 네, 답. 아시겠죠? 그죠? 44만원 되겠습니다. 정답.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예, 비례 문제를 보시면 되고, 다음이 이제, 예, 4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예, 요런 모양 문제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만 이해하면은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이제 회계 원리 문제가 자꾸, 예, 이런 문제가 자꾸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사실 회계 원리 수준을 넘습니다. 그죠? 지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산 얼마냐 이랬잖아요. 예산이, 그죠? 자, 제품은 우리가 4만 5천 개를 생산할 계획인데, 제품을 우리는 4만 5천 단위, 4만 5천 단위 우리가 개라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개를 생산할 계획인데, 하나의 공정을 통하여 완성되고, 재료는 전량 다 투입되고, 원재료는 3kg 필요하다, 그죠? 킬로그램당 구입가 2원이라 그랬습니다. 재료는 23,000kg, 그죠? 재료는 23,000kg가 필요하고, 요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킬로고. 그리고 그거 보면은 기말 제공품은 2,000단위, 2,000개잖아, 그죠? 기말 제공품은 2,000단위 보유할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자, 킬로그램당 한 개당 3kg이 필요합니다. 그죠? 한 개당 3kg이 필요하고, 요 한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원이라 그랬잖아. 그죠? 요 한 킬로에 2원이라 그랬죠? 요것도 한 개에 3kg 필요하고, 한 개 킬로그램당 2원이라 그랬으니까, 요 돈 얼마고 이 말입니다. 뭐, 알고 보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얼마고 이 말이죠.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328 나왔습니다. 32만 8천원. 아셨죠? 요 합계가. 계산 떠나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그 아래 문제는, 우리 직접 재료비 공장분만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공장분하고 기다려서 원가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예. 다음,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기타 제조가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죠? 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5월 달에 생산량은 9,000단위죠. 그죠? 6월 달에 10,000단위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라는 거는 비례하니까 9,000단위에 18,000원인 거는 10,000단위 얼마죠? 2만원 되겠죠. 그죠? 10,000단위에는 2만원. 비례하니까 9,000단위에 18,000원이라는 거는 10,000단위에 2만원 맞잖아. 그죠? 예, 20%,
예, 플러스 1.2로 하면 되니까. 아, 1.2가 아니고 20%니까, 그죠? 예, 200%. 예. 다음에, 고정 임차료는 임차, 고정비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이 금액 얼마냐 물었는데 합계가 얼마가 나왔죠? 7만 원 나와 있잖아. 그럼 답은 얼마? 예, 정답 42,000원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다음에, 52번 문제도 마찬가지, 그죠? 이 문, 이런 문제는 사실은 52번 같은 문제도, 예, 이거는 어떤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 되죠, 그죠? 5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는 어떤 공식에 푸는 게 아니고, 방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냥 문제를 보면서 답을 찾는 식으로 아셔야 되지. 뭐, 이런 모양 문제, 이런 모양 문제나 지금 이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52번도 한번 보세요. 예상 관련 문제죠, 그죠? 이거는 현금 들어올 돈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매월 매출액은 현금 매출은 60%고 외상 매출이 40%입니다. 외상 매출은 매출된 달에 40%, 판매된 다음 달에 58%가 현금으로 회수되고 2%는 떼인다 그랬습니다. 6월 달에 현금 유입액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4월 달 아무 관계 없네요, 그죠? 그럼 5월 달 한번 묶여 보세요. 5월 달에 매출액이 11만 원이죠. 자, 요 11만 원인데 월별 매출액은 현금 매출이 60%입니다, 그죠? 현금의 60이 7만 2천 원 되겠죠. 요건 외상입니다, 그죠? 나머지니까 4만 8천 원 되네, 그죠? 외상 매출은 4만 8천 원에 해당. 이 외상 매출은 판매된 달에, 맞아, 이 현금이 또 들어오죠, 그죠? 요게 들어간 겁니다. 요 들어간 거고, 판매된 달에 또 들어온다, 그죠? 얼마? 40% 들어오죠? 요 40%가 19,200원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58%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5월 달이잖아, 그죠? 이것도 5월 달이죠? 이 다음 달이 6월 달이죠? 다음 달에 얼마가 진행된다 그랬습니까? 예, 다음 달에 58%입니다, 그죠? 이게 58%니까 그게 얼마가 되죠? 27,840원이네, 그죠? 요게 27,840원 해소된다, 요돈. 요게 6월 달. 6월 달 들어올 돈이니까. 다음에 6월 달 보겠습니다. 6월 달. 6월 달 얼마 팔았죠? 15만 6천 원 팔았습니다. 자, 보세요. 6월 달에 팔았는데 판매한 달에 60% 들어오죠, 그죠? 6월 달에 들어왔으면 이거는 60% 돌아왔어요. 얼마죠? 93,600원 돌아왔습니다. 6월 달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그죠? 외상이니까, 예, 요걸 외상이죠. 나머지가 외상. 외상은 40%라 그랬습니다. 62,400원, 그죠? 요 중에서, 다시, 그 중에서 월말까지 들어올 돈이 또, 예, 그 중에 현금이 40% 들어오죠. 요게 40%. 그러면은 24,960원. 요게 현금 들어옵니다. 6월 달에. 요 나머지는 다음 달 7일 다 들어오겠네요, 그죠? 그럼 현재 현금 들어올 돈, 요 돈하고, 요 돈하고, 요 돈이죠. 예, 그걸 합하면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다음 이제 53번 문제를 제가 개요만 말씀해 드릴게요. 너무 문제 그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죠, 그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일단 개요만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 겁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은 뭐가 되죠? 공원이익이라 하죠, 그죠? 공원이익이고, 이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마이너스하면은, 고정비를 마이너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조건이 보면은, 판매량은 15,000개 20원씩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죠? 15,000개 20원, 30만 원이겠네요, 그죠? 요게 3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요 30만 원인데, 요거는, 15,000개에 개당 단가가 얼마냐 하면은 20원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30만 원 됐고. 그리고 변동비는 한 개당 15원입니다, 그죠? 요거는 15,000개인데 단가가 15원이라 이겁니다. 예, 그럼 얼마죠? 20만 5천이죠, 그죠? 그럼 이때 공원이익은 얼마죠? 7만 5천 되겠죠?
75,000원 거는 결국은 15,000개의 단가 얼마? 5원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리고 고정비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5만 원이죠. 고정비가 5만 원이라면 이익은 얼마? 2만 5천 원이죠. 요 모양입니다. 기본 틀이. 알겠죠? 그런데 1번. 고정비가 만 원 이게 증가한다면 이 말이죠. 요게 6만 원 된다면 그 말이고. 2번은 공원 손해분계자 총공원이면 고정원과 5만 원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서로 좀 제로가 되면은 그죠? 이게 제로가 되면은 고정비와 이 공원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 이게 또 7만원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총공원 이익은 고정원과 총액과 예, 동일하다 그랬고 판매량이 4,000단이 감소하면은 공원 이익은 5만원 된다. 3번은 외통이 복귀해 보세요. 판매량이 4,000개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감소하면은 4,000개 감소하면 11,000개잖아. 그죠? 11,000개에 20이면은 11,000개에 20이면은 21만원 되겠죠. 그죠? 요게 22만원 될 겁니다. 요게 11,000개 되어버리니까 11,000개 15이니까 그죠? 예. 16만 5천원이죠. 그러면은 공원익은 얼마가 되죠? 예. 빼니까 5만 5천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공원이가 15,000원 감소한다? 아니죠. 2만원 감소했잖아. 거기서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요 기본 틀만 이해하세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번 문제. 54번 문제는, 예. 그거 보시면은, 마찬가지. 이 54번 문제도 약간 문제가, 막 차이 분석 문제인데, 예. 그거 보시면은, 노무비의 원가 차이다, 그죠? 노무비의 원가 차이니까 결국은 요 자료에 들어가면 되죠. 차이 분석이니까, 임율과 시간 차이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럼 임율 차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시간 차이는 해봤잖아, 그죠? 요건 임율 차이는 마찬가지죠, 그죠? 표준 임율, 마이너스, 실제 임율, 곱하기, 그죠? 실표니까 실제 시간 되죠, 그죠? 이렇게 임율 차이가 나왔다. 보세요. 그러면은, 아래, 지금 임율 차이가 9,000원 유리한 차이라 그랬습니다. 임율 차이는 9,000원 유리한 차이고, 능률 차이, 즉, 시간 차이는 1,500원 뭐죠? 불리한 차이라 그랬죠. 요거는 불리한 차이다 그랬습니다. 예. 알겠죠, 그죠? 예, 그 주어진 건 볼게요. 예, 지금, 직접 노무 시간은 18,000원이다. 그죠? 직접 노무 시간, 이거는 실제 이게 18,000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18,000 시간 나왔네, 그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게, 실제 임률은 2.5라 그랬죠? 실제 이게 2.5다 그랬습니다. 그죠? 2.5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자, 요 세 개가 나와서 이거 구할 수 있죠. 표준임률 구한다면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다 나오죠. 그죠? 표준 시간 물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게 계산하면 이게 3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3이 나왔다 그러면 3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 차이가 1500이니까 3이니까 500이죠. 그죠? 이 차이가 500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500이 커지면은 18,500 아니면은 500이 작아지면은 17,500원 되죠? 요게 풀리니까 실제가 크다? 그 정답은 17,500원 되겠죠. 그죠? 500시간. 아시겠죠? 예. 다음에, 예. 그 5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다음과 같다. 지금 문제에서 고정비 32만원 중에서 9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은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 그랬습니다. 그죠? 예. 9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고정원가 중에서 30만원 중에서 9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은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 묻고 있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생산을 중단한다면은 공원이익이 28만원만큼 감소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이익이 공원이 항상 우리가 변동량 보면 됩니다. 공원이익이 28만원만큼 벌일 수 있는 돈을 못 벌이잖아. 그죠? 이 생산을 중단한다면은 그런데 고정비는 얼마를 줄 수 있다 그랬습니까? 19만원 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9만원만큼 감소하겠죠. 그죠? 정답 2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예, 문제를 보시면은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200큐 됩니다. 그죠? 200큐는 뒤에 보면은 고정비가 45만원입니다. 고정비가 45만원이고 지금 변동비를 지금 예, 그게 지금 보면은 변동비 알 수 없네요. 그죠? 변동비 이걸 알 수가 없고 안 주어졌죠. 이게 안 주어졌습니다. 이게 안 주어졌고 그리고 목표 이익이 얼마 주어지죠? 13만 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도 Q가 있으면 식은 하나인데 미지 두 개는 못 풀잖아. 그죠? 예. 이 풀 수 없습니다. 이 못 풀 때는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못 풀 때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단위에만 됩니다. 여기에다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매출액과 변동비는 비례하고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죠. 그죠? 매출액과 변동비를 다 빼고는 요게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주어진 거 볼게요. 보세요. 지금 손익분기점 매출 판매량이 5천 단위를 팔 때 손익분기점입니다. 그죠? 그 한 개당 200원짜리잖아. 그죠? 본전일 때 요 본전일 때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이 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손익 본전일 때 5,000개를 팔면 본전이라고 그랬잖아요. 200개니까 100만원이죠. 그죠? 이때 고정비는 얼마냐? 45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45만원이다. 자, 이리 주어졌죠. 그죠? 주어지고, 문제가 목표익 13만,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본전이라는 건 이익은 없죠. 그죠? 요 이익을 얼마? 13만 5천을 얻기 위해서, 이걸 13만 5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단위를 판매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제로란 건 이건 55만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예, 55만원입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문제를 잘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것도 알 수 없죠. 이것도 알 수 없는데, 고정비는 같잖아. 그죠? 45만원 갖다 주는 거고. 이게 지금 매출액과 변동의 비율이 지금 55%죠. 그죠? 이때는 이것도 안 주어졌죠. 그죠? 그럼 X, 이건 얼마? 0.5x 하면 되죠. 그럼 요걸 빼고 나면 이거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x-0.5x 마이너스 45만원은 얼마? 13만 5천원 되죠. 그죠? 그럼 요거 빼고 나면 0.45x죠. 넌 넘어가면 얼마죠? 58만 5천원입니다. 그럼 x의 답은 4로 나누니까 1 알고 그죠? 4, 5, 3 되겠네. 10x가 얼마 나오죠? 13만 5천원 나옵니다. 예. 아니죠. x의 답이 얼마냐 하면은, x는, 58만 5천원 나누 0.4와, 요거 나눠야 되니까, x의 답이 얼마냐 하면은, 예. 130만원 나오네. 예, 130만원 나왔습니다. 130만원. 그럼 요게 130만원이다, 이겁니다. 130만원치 팔면은, 예, 이익인데, 지금 묻는 게 뭐죠? 몇 달을 판매하는 건 물었죠? 한 개 우리가 단가 200원이잖아, 그죠? 200원이라면은 1,62, 2,50 하니까 한 개 얼마? 6,500원을 팔아야 되겠네, 그죠? 동그라미 하나도 붙어야 되니까. 6,500원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예, 이제, 그 57번 문제, 그 57번 문제도 사실은 있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답을 찾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57번인데, 예, 문제에서 보면은 전부와 변동,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회계원리 문제 수준이 훨씬 넘죠. 예, 사실 이런 문제 우리 평상시 잘 안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21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전부와 변동원가에서 적용할 때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단위당 판매가격과 변동원가와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매년 동일하다 그랬죠. 1번 변동원가 계산에서 1년과 2년 영업이익은 같다 그랬죠. 그죠? 그 1년과 2년의 판매량이 같죠. 그죠? 따라서 같다 보시면 되고 변동원가 계산을 위한 단위당 제품원가는 매년 같다 그랬습니다. 매년 전부 6천 단위 똑같잖아. 그죠? 같다. 3번 1년부터 4년까지 영업이 합계 물었습니다. 합계. 그럼 생산량과 판매량을 모두 더해보면 24,000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다 더하면 1년도부터 4년 다 더하면 2만 4천 개씩 똑같죠. 그죠? 따라서 같다 보시면 되고, 4번은 전부 영업이익과 변동원가 영업이익은 같다 그래서 1년도에는 똑같아지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아지니까. 5번 전부 하에서 2004년의 영업이익은 2000년의 영업이익보다 크다 그랬죠. 2004년도 한번 보세요. 산도 보면은 2004년도와 2002년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6,000개를 팔았고, 4년도 6,000개를 팔았으니까 같죠, 그죠? 같다, 크다 아니고 같다, 동일하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답인데, 사실 이런 문제라 여러분들이 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상 이래서 우리가 그, 과년도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제가 22회 기출문제, 작년도 기출문제는, 이제 요 기출문제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상 문제를 풀 겁니다. 그 예상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작년도 기출 문제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래서 마치고 또 기출 문제는 22회 기출 문제는 이미 아마 거기에 기출문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올라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우리 말하면 홈페이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제가 예상 문제 풀 때 요 22회 작년 회계원리 기출문제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출문제 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상 문제 그 회계원리 이제 예상 문제 교재를 가지고 또 다시 마지막 마무리해서 거기 이론과 기본 문제 또 실력 배양 문제 해서 연습 문제 해서 3단계로 우리가 다시 총 정리를 해볼 겁니다. 총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죠. 40문제씩 실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그 문항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풀어보고 더 그 문제를 또 풀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예상 문제 풀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출 문제 풀을 다 풀이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드리는 그 문제 있죠. 미리 풀어보시고 나서 또 여러분들끼리 정답을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파악해 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꾸준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이 회계 원리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원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 기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예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계 원리는 가장 기본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 다음에는 전부 약간씩 응용되어 있죠. 그죠? 숫자라든지 금액이 조금 변동되는 거지. 그죠? 숫자, 금액이 변동되는 거지. 크게 틀을 안 벗어납니다. 기본 틀을. 물론 많이 벗어나는 문제는 다 못 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100점 만점이 아니고, 우리는 합격. 우리 국가고시에는 합격이 위주니까, 합격 점수 몇 점입니까? 60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어려운 문제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본 문제 위주로 푸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예상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